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오는 16일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경남본부는 13일 오전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을 수 없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 노동자라고 말했습니다. 또한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아예 무급휴일로 정해서 유급휴일 법제화의 영향을 빗겨가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직장 내 괴롭힘법, 대체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